순식간에 파고드는 스피드와 난타전을 거는 배짱, 화끈함과 냉정함을 고루 갖춘 문기범 선수. 이상하리만큼 강자들만 상대한 그는 영화 소우의 인형을 닮았다고 하여 직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수많은 UFC 파이터를 배출해낸 대한민국의 명문 격투기 체육관 팀매드 소속의 파이터입니다. 차기 UFC 주자로서 기대를 모은 문기범 선수는 알고 보면 무표정한 가면 속에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느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 숨어있기도 한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왜 그의 파이터 인생이 수많은 선수들과 팬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1989년 10월 26일 대전에서 태어난 문기범 선수. 어린 시절 활발한 성격이었던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바로 학교 폭력 때문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극심한 괴롭힘으로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간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매우 암울한 시기를 보냈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한 분노를 품고 주짓수를 배우게 된 문기범. 그는 수련을 통해 강해질수록 복수심이 줄어드는 반면 격투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고, 당시 유행하던 프라이드 FC를 보며 효도로나 크로캅 같은 스타 선수들을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킥복싱까지 발을 넓힌 그는 부지런히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며 빠르게 경험을 쌓았고, 군 제대 이후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결심 아래 팀매드에 들어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드FC 센트럴 리그에서 3전 3승을 기록하고 2013년 6월 25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문기범 선수. 야,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학교 폭력을 이겨내고 격투기 선수까지 되었다니,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만난 상대는 당시 전적 12승 6패 2무로 중소단체 챔피언 출신인 사사키 신지. 경력만 보면 좀 미스매치 냄새가 나죠. 첫 경기부터 막강한 상대를 만났음에도 챔피언을 꺾는다면 자신이 챔피언이 될 수 있겠다는 배짱으로 당당하게 시합에 나선 문기범은 초반부터 기세 좋게 사사키 선수를 밀어붙였고, 펀치 연타와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꽂아넣었는데요. 이후에도 헤드킥에 플라잉 니킥에 이은 러쉬까지. 야, 경기 내내 상대의 주먹까지 모조리 피해주고 자신의 공격을 맞추는 깔끔한 운영이 계속되지만, 아, 문기범 선수의 테이크다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등까지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아쉽게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문기범. 비록 경기 자체는 패배하였으나 데뷔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문기범 선수는 이때 당시 프로 첫 경기를 치르는 신인이었지만 조금의 긴장조차 하지 않아 전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연승을 쌓은 그는 다시 한번 커리어에 비해 너무나 강력한 선수를 만납니다. 상대는 바로 당시 전적 19승 6패의 UFC 파이터 윌 초프. 키가 무려 193cm로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트급 선수로 추정되는 초프는 이 경기가 열리기 겨우 4개월 전 UFC에서 맥스 할로웨이와 시합을 치르고 방출되었으며,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베이스로 한 싸움꾼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3전의 신인 대한민국의 문기범 선수가 25전의 베테랑 UFC 출신의 파이터 윌 초프를 어떻게 상대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압박 들어가는 초프, 좌우 움직임으로 타깃에서 벗어나는 문기범. 케이지가 좁은 만큼 두 선수의 키 차이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스피드를 앞세우는 문기범, 확실하게 빠지거나 붙어버리면서 타격거리를 주지 않고 레슬링이 약한 초프에게 덫거리를 성공시킵니다. 트라이앵글을 시도하자 재빠르게 나와버리는 문기범, 빠른 페이스의 운영에 초프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문기범, 다시 케이지로 밀어넣는 순간 초프가 회심의 길로틴을 시도하고 어렵지 않게 막아내면서 주도권을 이어갑니다. 적극적인 인앤아웃으로 점수를 따내는 문기범, 타격에서 클린치,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는 패턴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서브미션의 위기 속에 투혼을 발휘해보지만 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초프 일발 역전을 노려봐도 두 선수의 기량 차이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초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KO를 노려야 되는 상황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라이트 한 방을 크게 허용하고 일방적인 전개가 이어진 끝에 문기범이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처럼 화끈한 공격성과 신예답지 않은 노련한 운영 능력으로 신체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해낸 문기범 선수. 아, 참 신기하죠. 커리어 초반부터 이렇게 경력도 많고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상대한 문기범 선수의 험난한 여정. 하지만 그 여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상대는 10전 전승.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지금은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강자이죠. 크리스 피시골드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피시골드, 머리를 빼다 갖다 박는 문기범의 대처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재는 거 없이 체력을 쏟아붓는 피시골드, 뽑아올린 다음 덧거리로 이어지는 테이크다운을 놀라운 무게중심으로 방어해냅니다. 케이지로 가둬놓고는 있지만 체력 투자에 비해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피시골드, 완력을 앞세워 그라운드로 데려가보지만 눌러놓지 못하면서 체력 손실만 발생합니다. 근력 차이 때문에 자꾸만 케이지로 몰리는 문기범, 이제는 느려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태클의 위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이를 침착하게 대응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판정 승리는 생각지도 않는 듯이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피시골드, 그에 반해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는 문기범, 그러자 멈출 것 같지 않던 피시골드의 엔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문기범의 빠른 스피드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초반과 달리 케이지에서 쉽게 벗어나는 문기범, 펀치와 수반되는 머리 움직임이 난타전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힘으로 뽑아 올리는 테이크다운마저 통하지 않는 상황, 하이페이스의 경기 운영에 벌써부터 구멍이 뚫려버리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면서 급속도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저돌성을 잃지 않는 피시골드, 이렇게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걸 보면 아 그가 얼마나 높은 레벨의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타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피시골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태클의 힘이 아직도 건재한데요. 멈출 줄 모르는 끈적한 플레이에 서서히 지쳐가는 문기범, 진흙탕 싸움으로 초대하고 싶지만 이를 응해주지 않습니다. 언더훅을 파내봐도 트럭처럼 밀고 들어오는 피시골드, 팔꿈치가 들릴 경우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일방적이지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피시골드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상위 포지션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면서 점수를 만회하는 문기범,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에 이제는 적응을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안정적으로 태클을 방어하고 싸움을 걸어주는 문기범, 태클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어퍼컷을 적중시키고 터프하게 휘몰아치자 피시골드의 내구력에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우직하게 개비기로 일관하지만 심판마저 도와주지 않는 상황, 두 선수 모두 체력을 쏟아낸 끝에 경기는 판정으로 흘러가는데요. 솔직히 누가 이겼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승부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문기범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단체를 전전하며 사사키 신지, 이광희, 윌초프, 로돌프 마르퀘즈 등 까다로운 선수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5승 3패의 전적을 쌓은 문기범 선수, 괜히 차기 UFC에 진출할 코리안 파이터로 뽑힌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상대를 가리지 않은 채 험난한 여정을 굳이 선택한 문기범 선수, 하지만 확실히 남다른 경험치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문기범 선수는 AFC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면서 머지않아 UFC로 입성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스스로의 움직임에 자신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과감한 선제 공격과 중아시아 선수와도 견줄 수 있는 레슬링 실력, 특히 근거리 펀치 공방에서 강점을 드러낸 문기범은 진흙탕 싸움과 영리한 운영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승리 공식을 선명하게 완성하고 AFC 데뷔전에서 까다로운 중동 선수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깔끔한 운영 덕분에 다음 경기에서 바로 AFC 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된 문기범 선수. 그는 20전이 넘는 베테랑 사쿠다 케이지를 전방위에서 압도합니다. 날카로운 라이트 단발을 위주로 공격적인 운영을 들고 나온 문기범, 그는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스탠스로 다운을 빼앗아내는 한편 사쿠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며 시종일관 우위를 지킵니다. 조금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고 틈이 날 때마다 유효타를 꽂아넣는 문기범 선수, 1라운드부터 기량 차이를 드러내며 완전히 승기를 잡아낸 그는 일본 선수 특유의 끈적한 그래플링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고 사쿠타의 안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AFC 패더급 초대 챔피언에 오르자 문기범이라는 이름은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차기 UFC 주자라는 관심을 불러모았는데요. 그런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마치 로비 라울러처럼 언제나 화끈하게 싸울 것이라고 결심한 문기범은 잠보안과 드렉스를 보란듯이 잡아내면서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하고 이어지는 2차 방어전에서 TFC 챔피언 출신인 이민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기범은 까다로운 이민구를 상대로도 자신의 게임을 펼치는데요. 주특기인 훅투를 위주로 타격 공방에서 기세를 잡은 그는 순간적인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선제 공격과 카운터가 불가능한 위력적인 펀치, 감각적인 수비 능력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죠. 그렇게 시합을 거의 잡아나가던 도중 이민구의 회심의 스트레이트가 터지면서 와, 패배 직전까지 몰리고 마는데요. 여기에서 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버텨 그는 온 힘을 다해 물고 늘어지면서 KO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판정으로 끌고 간 끝에 챔피언 벨트를 다시 한번 지켜냅니다. 또 과거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소개했던 꽃미남 파이터이죠. 또 하나의 차기 UFC 주자로 지목되던 이도겸 선수를 겨우 1라운드 만에 TKO로 잡아내면서 어느덧 국내 패더급의 대표 강자로 자리매김한 문기범 선수. 실제로 이때까지 UFC에 진출할 기회가 총 4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국 이 네 번의 기회는 모두 무산되고 말았고 이후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 어떤 강자도 두려워하지 않던 문기범 선수의 강철 멘탈에도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89년생으로 격투기 선수로서 어느덧 기량이 만개할 30대 초반의 나이, 11승 4패라는 호성적을 만들었음에도 그에게 현실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UFC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UAE 워리어스의 경기가 로블로로 무산되고 말았고 코로나로 대회마저 열리지 않으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운동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는 체육관 대신 막노동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떠안은 채 생계를 유지해가던 중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AFC와 WGFC의 패더급 통합 타이틀 매치. 자신과 마찬가지로 국내 패더급의 대표 선수인 홍준영을 만난 그는 UFC 행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나이와 경력, 선수로서의 위치 등 모든 게 비슷한 두 선수. 두 사람은 주먹 하나하나에 혼을 집어넣으며 절실한 마음이 화면 밖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데요. 특유의 거친 싸움을 걸어오는 문기범과 활발한 머리 움직임으로 응수하는 홍준영, 파이터로서의 걸어온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두 사람은 누구 하나 편을 들지 못할 만큼 마치 영화 주먹이 운다가 연상될 정도로 뜨거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3라운드를 꽉 채운 접전 끝에 홍준영이 두 단체 통합 챔피언에 오르죠.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UFC 진출 기회를 놓쳐버린 문기범 선수.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UFC 행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이긴 홍준영 선수는 UFC 진출권을 두고 열린 UFC 토너먼트 로드 투 UFC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기범 선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갑작스레 준비한 경기였음에도 담담한 어조로 아무런 변명 없이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했는데요. 자신의 격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문기범 선수는 여전히 쉽지 않은 나날을 보냅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문기범은 훈련비 충당을 위해 돈을 모은 다음에서야 시합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결과 WGFC 잠정 타이틀전에서 또다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리하여 생애 첫 연패를 맛보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문기범 선수.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일을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 오로지 훈련에만 매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그 어떤 선수와 붙어도 기량에서 밀리지 않는 만큼 남아있는 문기범 선수의 파이터 인생에 꼭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아픈 과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떳떳하게 훌륭한 파이터로 거듭난 문기범 선수에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국내 격투계에는 수많은 무명 파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더 큰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청춘을 갈아넣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기범 선수 같은 국내 챔피언 파이터들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한 경기 한 경기에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우는 파이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파이터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격투계에 이렇게 대단한 선수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명경기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내 격투기 리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차도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